그건 마치 이분에게 있어서 이분이 매뉴얼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뭔가 조직에서든 아니면 프리랜서로 혼자서 일하든 간에 전문성이라는 게 있으면 마치 마패처럼 나라 나의 전문성 이렇게 뭔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황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쇼 지금 시작합니다. Right now, right now.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쇼 시작하겠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참 노구를 이끄시고 이 높은 곳까지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오신 분 누구세요? 아, 예, 그 잊을만 하면 나오는 그 잊혀지기 싫은 남자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아, 이웃집 아저씨. 요즘 많이 타셨는데 어디 휴가 갔다 오셨어? 아니요, 그 애들 공차는 데 따라다니다가. 애들 공찬. 아, 요즘에 사크 대디로 열심히 활동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이, 장래 아드님이 어떤 선수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한테 그 교과서적인 답을 원하시는 거죠. 아, 당연하죠, 그건. 지금 교과서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아, 사람들한테 많은 영감을 주는 선수가 되기를 아, 사람들한테 많은 영감을 주는 선수. 속마음은 돈을 많이 버는 선수가 되었으면. 아, 그러니까 이 사커 대디의 속마음은 우리 자식이 나중에 커서 많은 돈을 벌면 나의 노후가 편안해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지금 고생을 하고 네, 그 계시는군요. 네이마르가 최근에 그 파리 네이마르, 상제르맹 맞아요. 하면서 그 돈을 1년에 그 쓰고 500억 이상이고, 뭐, 이제 이적료가 2,900억이다. 2,900억. 네, 이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제2의 네이마르가 되어라. 나이마르라도 좋다. 우리 집 마루가 되라. 훌륭한 아빠의 마음입니다. 네, 거기에서 상당히 허탈한 지금 웃음을 웃고 계시는 이 미모의 아가씨는 누구신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고요. 네, 원지수라고 합니다. 원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 씨예요. 어이, 보통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기본 미모가 이 정도 되시는 건가요? 노 코멘트 할게요. 아, 너무 좋아서 하는 이야기지. 하도 기가 안 찬다는 듯이. 아, 이게 참 웃음의 정체를 제가 파악하기 힘드네요. 네, 그리고 누구시죠? 네, 저는 빙의자입니다. 아,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으로 빙의하시는 분. 네. 그 유명한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햇빛은 쨍쨍 네, 모래알은 반짝. 써니입니다. 네, 써니 나오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사연으로 빙의를 하시려고?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요. 오래전에 제가 생각이 나네요. 네, 진짜 본인이 확실히 빙의를 하실 수 있겠네요.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9세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는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제 성격의 문제인 건지, 아님 저에게 맞는 직장이나 직업이 따로 있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디자인은 전공하고 디자인 회사에서 인턴도 해보았지만, 밤샘의 연속에 페이도 적응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간 건데, 스킬만 가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도 의미 없게 느껴졌고요. 그러다 무역 쪽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했는데, 페이퍼워크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남을 돕는다는 일이 의미 있게 느껴져 아예 생으로 또 1년을 공부해서 정규직 입사를 했습니다. 너무도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3년 차쯤 되니 너무 힘들어요. 잦은 순환 보직과 해외 발령으로 전문성이라는 건 쌓기가 어렵고요. 일은 매일 똑같은 행정의 반복인데도 그 양이 너무 많아서 매일 11시, 12시까지 야근하는 날이 허다합니다. 또 사내 정치나 외부 기관, 정부 부처 상대 등 거의 모든 일이 인간관계로 돌아갑니다. 이런데 제가 딱히 전문성이라는 게 없다 보니 인간관계를 능력이 되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저의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도 싫습니다. 무엇보다 회사가 군대식 문화가 강해서 일이 자꾸만 말단 직원에게 내려오고요. 잘하면 상사 덕이고 못하면 재책임인 조직 문화가 가장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은 억울해도 참으라고만 하는데 그냥 참기만 해야 하는 것도 싫고요. 이런 와중에도 전문성을 쌓자고 석사 과정을 등록해서 한때는 학교 다니는 재미로 살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거조차 활력소가 안 돼요. 심지어 연애도 다 힘들게만 느껴지고요.
해고당할 일은 없는 곳이고 또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회사이지만 이곳을 이제는 그만둘 생각입니다. 그러나 딱히 정해진 것도 없이 나가긴 싫어서 여러 방향으로 고민 중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첫째로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 해외 유학이에요. 심리학 쪽을 하고 싶은데 디자인 쪽 학부 전공을 살려서 인지심리학으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쪽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재미는 있지만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아직 이쪽에 수요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비용이 만만찮은데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 때문에 선뜻 하지 못하겠어요. 둘째로 약학대학 진학이에요. 전공이 디자인이긴 하지만 이공 계열이었고 화학을 꽤 잘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2년 정도 잡고 공부를 하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치만 회사를 다니면서 병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혹시나 안 됐을 때 대안이 없다는 게 치명적이에요. 그땐 나이도 많고 직장 경력도 적어서 갈 곳이 없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크고요. 약학대학을 진학하게 될 바에야 지금 회사에 있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도 해서 무턱대고 이것만 믿고 그만두기엔 두려움이 큽니다. 아니면 혹시 다들 겪는다는 조직인의 3년차 슬럼프라서 혹시 팀이 바뀌거나 이 고비를 넘으면 괜찮아질지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의 취미인 꽃꽂이나 그림 그리기 같은 걸 하면서 좀 더 참다가 나중에 돈이 좀 모이면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따서 꽃집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회사가 저에게 안 맞는 거라서 저에게 더 나은 곳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조직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건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게다가 한번 전공 분야를 아예 바꾸고 취업했는데도 만족하지 못한 경험이 있어서요. 또 새로운 분야에서 무언가 시작하더라도 또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요. 저의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의 삶의 가치는 긍정적 태도, 행복, 아름다움, 성장, 자율성입니다. 네, 아,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제목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 아, 이 사연을 이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우리 원선생. 일단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일단 에너제틱하게 느껴져요. 기본적으로. 에너제틱하게 네. 느껴진다? 힘든 것도 굉장히 막 치열하게 나는 이래서 힘든 것 같아. 저래서 힘든 것 같아. 막 고민하시는 느낌이 나고요. 네. 그래서 진로도 1번 이렇게도 갈 수 있겠고 뭐 2번 네. 이렇게도 갈 수 있겠고 그래서 좀 에너제틱하신데 그만큼 되게 열정적으로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 네. 뭐 뭔가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를 멋있게 잘 표현하는 아주 놀라운 재주를 지금 말씀하시네요. 본인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다는 네. 생각도 드시나 보네요. 아, 예, 저도 사실 예전에 굉장히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한번 진짜 원하는 걸 해보자 해서 일을 바꿔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저렇게 일을 바꾸고 나서 지금 이분처럼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네. 아,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뭘 해야 되지? 그렇게 그렇죠. 고민한 적이 있어서 네. 예, 이입이 좀 되네요. 그래서 본인도 유학을 갈까 말까 네. 고민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유학을 다음 달에 갑니다. 아, 그럼 뭐 답이 나왔네요, 이분. 네. 가시면 될까요? 이분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유학을 간다고 그게 최선인 건지 좀 확신이 안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뭘 해도 확신이 없어. 아니에요. 본인은 확신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냐 하면 최선의 것을 할 때 확신이 온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게 본인 문제인 거 아세요? 그게 저희 문제였나요? 그러면 왜 그게 최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이런 이야기 하시려고 그랬죠? 그렇죠. 뭐든 하면 잘해야죠. 모든 걸 하면 잘해야 된다. 네, 잘해야죠. 아,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지금 보세요. 본인 이분 참 능력 있으세요. 그래서 재밌는 게 본인은 하면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 제 성격의 문제인지 아니면 저에게 맞는 직장이나 직업이 따로 있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말이 안 될까요? 이제 보통 회사에 좀 적응을 못하면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회사에 적응 잘하는 인간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그런 인간은 대체 어떤 사람이던가요? 되게 뭐 이게 윗사람 비위도 잘 맞추고 그렇죠. 시키는 일도 잘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요? 뭐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도 뭐 좋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요? 그렇게 불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네. 그래서 나중에 암에 걸려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안 들어보셨어요? 네. 죽은 사람까지는 아직 못 들었죠. 그. 왜냐면 죽으면 어차피 소식이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그 사람이 네가 보기엔 내가 회사 적응 잘하고 내가 윗사람 비유 잘 맞추는 것 같지만 내가 집에 가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쓰리고 힘들게 지낸지 너는 알고나 있었어? 이런 이야기 할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사람들은요 자기 빼고는 전부 다 회사 적응 잘하고 잘 다닌다라는 그런 착각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치발 씨. 네. 회사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회사를 경영하는 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건 경영하는 입장이 아니라 저도 이런 마음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유학을 가볼까라고 이렇게 근데 한 3년쯤 지나니까 네. 3년쯤 지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네. 그 말은 뭔 소리냐 하면 자기가 있는 직장에서 3년쯤 지나면 이제 그 직장에서 알만할 거 다 알았고 이 직장에서 계속 있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감이 잡히는 시기가 됐다. 소위 말해서 대학교 4년 다니고 고등학교 3년 다니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보통 졸업을 한다라는 것처럼 졸업할 때가 됐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프로파일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 프로파일이 그 유명한 M자형인데다가 M자형인데 아이디얼리스트예요. 그런데다가 컬처도 높고 매뉴얼도 높고 우와 그럼 이런 분들은 되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회사에 다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또는 알 수 없는 상당한 갈등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자기 일하는 데 다 썼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회사에서 마치 조금씩 죽어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회사 일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자신의 삶에 있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것 같고 또 심지어는 있는 인간관계도 잘라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삶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도 자기가 나름대로 잘한다라는 뭐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 잘하는 게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진짜 부각되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구하는 걸 맞춰주는 수준에서 잘하니까 실제로는 본인의 어떤 꿈이나 이상은 뭐 여기서는 이제 이분은 전문성으로 하는데 전문성은 더 없어진다고 느끼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 이럴 때 이제 이분이 높은 매뉴얼과 또 이 컬처가 높은 걸로 봐서 대개는 더 전문적인 분야로 진출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유학을 가서 또 다른 전문 분야를 내가 찾는 게 맞을까요? 라는 식의 질문을 하기가 쉬운데 오 안나 다를까 전형적으로 이분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이 사연이네요. 근데 뭐 관심사도 되게 많고 능력도 있어서 뭘 해도 잘할 것 같으니까 잠깐만 내가 이걸 하면은 나한테 맞지 않을까? 저걸 하면은 맞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 뭘 해도 잘해요. 사실 진짜 디자인 전공하고 디자인 회사에서 인턴도 했는데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더 괜찮겠다 해서 쌩으로 1년을 공부해가지고 정규직으로 입사를 한다. 진짜 상당히 능력 있다는 거 오늘 알 수 있잖아. 이 말은 뭘 뜻하는지 아세요? 이분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려면요. 진짜 뭔가를 쌩으로 깡으로 죽기 아니면 깡으로 치기로 하는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지 지능력이 발휘되지 웬만큼 요 정도 하면서 견뎌보자 하면 지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을 보니까? 네. 진짜 그런 내가 이거 아니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덤벼야지 거기에서 성과가 나지 그냥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면 이게 절대로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게 M자형이 가지고 있는 숙명과 같은 자기 문제 극복법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저는 사실 이분의 문제는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빙의하신 분, 이 사연 주신 분 문제가 뭐예요?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디자이너인지 뭐 인지 심리학
쪽인지 뭐 컴 그것도 뭐 약 약사인지 그렇게 본인이 하는 어떤 분야나 또는 직업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 M자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결코 인식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진짜 능력, 재능 이런 거를 발견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M자형은요. 이미 아이디얼리스트 성향과 로맨티스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재능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그 이분하고 비슷한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분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삶의 가치 중에 성장 자율성이라는 게 그렇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장을 내 스스로 뭘 막 능력을 발휘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조직에서 한 3년 있으면 이제 그게 다 파악이 되고 내가 어디만큼 갈 수 있다 없다가 너무 명확히 보이는데 음흠.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 회사라서 그 조직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분야에서도 이분은 약간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에서는 어느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느 네. 조직에서 네. 결국에는 이분의 성장 자율성의 가치가 상징하는 것은 이분의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조직이 있든지 간에 그 조직이 시시하거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남들보다 훨씬 빨리 느껴요. 그리고 그 조직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 한계를 가지게 되죠. 근데 이분 프로파일에 아이디얼 성향은 높은데 셀프 바닥이거든. 그러면 자기가 있는 이 회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나를 잘 나타내거나 내가 발전한다라는 것을 지금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그 심리 상태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럴 때 이분의 문제가 뭐냐 이거야.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한다고. 빨리 이야기하세요. 문제가 뭐야, 본인의 문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본인이 또 난 빙의만 할 뿐인데 왜 나를 그렇게 푸시를 해요? 너무하세요. 뭐 이럴 텐데 아니, 그래도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뭔 것 같으세요? 이분 사연에서 뭐를 이분이 지금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자기에게 맞는 직업. 자기에게 맞는 직업인데 그거는 자기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 처음에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한테 맞는 직업이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인간은 그 직업에 맞출 수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개인적인 특성을 그 뭐 직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발현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를 멋있게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본 자기의 특성을 잘 발현한다 라는 거를 이 지금 사연에서 이분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 조직 안이 아니라 네.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경쟁적인 쪽에 가서 성과를 드러내서 확인받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나요? 아니 뭐 그런 방법도 되죠. 근데 지금 이분이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딱히 전문성이라는 게 없다 보니 내가 전문성이라는 게 있기만 하면 내가 나름대로 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전문성 이게 있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 그건 마치 이분에게 있어서 이분이 매뉴얼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뭔가 조직에 쓰던 아니면 프리랜서로 혼자서 일하던 간에 전문성이라는 게 있으면 마치 마패처럼 나라! 나의 전문성! 이렇게 뭔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본인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봐요 지금 본인이 확실히 빙의를 네. 하시긴 하셨네요. 본인이 내 전문성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키워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서도 전문성을 쌓고자 석사 과정을 등록해서 한때는 학교 다니는 재미로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이 전문성이라는 것을 막연히 했는데 이분 전문성을 구체적인 직업 활동으로 이야기하면 뭐에 해당할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이분이 탁구에서 디자인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직업이 그랬으면은 경제나 무역 쪽으로 전공을 쌓아서 거기서 전문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선택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 사연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분에서의 전문성은 자기가 일하는 조직에서의 전문성으로 전문성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 조직에서 가장 필요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 자기에게 던지고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 요즘은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거조차 활력소가 안 돼요. 라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써니 씨가 지금 빙의까지 했는데 전문성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 저게 순환 보직, 해외 발령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 일 하고 이렇게 이제 익숙해 행정적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고 대학원을 다니는데. 대학원의 교과 과정이 아마 자기 수준의 전문성을 전혀 밑을 못 시킬 거라고 100% 확신하거든요. 뭐 본인이 또 대학원 다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뭐 부정은 못하죠. 네. 대학원은 대학교가 돈 벌려고 제공하는 거지. 네. 이 대학원에 다닌 사람한테 전문성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네. 방황이 시작되는 거. 그리고 연애도 다 힘들게 느껴지고. 해고당할 일은 없는 곳이고 평생 직장이라 생각했던 회사이지만 이곳을 이제는 그만둘 생각입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가지는 절박함 또 본인이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이 심정을 다시금 처음에 M자형이고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인데 이 사람이 절박함을 느끼지 않으면 자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 상황을 다시 고려를 해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막연한 전문성에 대한 환상을 이분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분께서 가지고 계신 고민의 흐름을 정리하자면 이분은 일을 빨리 파악하고 또 잘하는 분인데 지금까지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사실 요구사항을 맞추는 수준에서만 일처리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발전이 아닌 단순한 일처리 과정에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이렇게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자신이 내린 답은 다름 아닌 전문성이었고 그래서 석사 과정을 등록했는데 여전히 진로를 고민하면서 전문성이라는 틀로 박사 과정과 약학대학을 자신의 답으로 생각하고 있군요. 그런데 자신의 전문성이 정작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라면서요. 그렇다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성이라는 것이 진짜 이분의 답일까요?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문제로 또 연결되느냐 하면요. 본인이 소위 말하는 진로를 결정하는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 상담 제가 딱 보는 순간 사연에서는 전문성 하는데 전문성은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분한테는 당신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성격이 조직에 적응이 됩니까? 저 성격에 맞는 직업이나 조직은 따로 어디에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 모든 걸 떠나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당신한테 던져보세요. 근데 당신은 나름대로 아이디얼리스트고 또 그것이 자기 감수성이 충분히 충만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특성이 아주 뚜렷한데 동시에 놀랍게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안정적이고 또 남들한테 번듯하고 그 다음에 비용 대비 효과도 확실하고 뭐예요? 뭐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는데 인물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성격 좋고 그런 사람 뭐 없나요? 직장 좋고 시간 많고 TV에 나오잖아 TV. TV에 나와요? 그렇죠. TV에 나오는 실장님들 네. 시댁에 있는 그분들도 또 얼마나 품위가 있고 우아한지. 아 그러면은 그 전문성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 이분한테는 정체성을 찾는 게 이분이 지금 고민하는 것의 정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체성을 찾으면 이분의 삶에 문제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분의 진로가 정해진다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이분 스스로 너 정체가 뭐니? 그럼 이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니?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본인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지는 않아요. 단지 제가 이 성장과 자율성을 추구하면서요. 긍정적 태도와 이 아름다움을 가지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미 했고요. 그럴 때 얘야 너는 우물가에서 숙명도 찾고 그러면서 우물가에서 수박도 한 덩어리 있기를 바라는 그러면서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그런데 우물은 메말라가지고 물이 없단다. 웃자면 좋겠니?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긍정적 태도, 행복 이 단어에서 긍정적 태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거는 이분이 아이디얼리스트의 자기의 성향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렵더라도 긍정적 태도로 살아야지 이게 내한테 필요할 거야 라는 마음을 먼저 긍정적 태도만 나에게 있다면 나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행복이여 나에게 오라 라는 그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분 M자형은 대부분 상당히 매력적이고 상당히 한 미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름다움 나의 평소에 있는 이 모습 아름다움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게 되면 내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마음속에 숨겨놓고 꼭 이루고 싶은 이 성장과 자율적인 삶을 살겠다. 그래서 이분의 심리적인 특성은 재미있게도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움직이는 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인데 이분은 현실에서 살아갈 때는 항상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로맨티스트의 성향을 지금 그대로 보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안정이 유지가 되고 안정적이고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히 있는 상황이 되기만 하면 나는 성장 발전할 거야 라고 믿는 마음을 이 사연 속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에 약간 자신이 누구라서 뭐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자율성을 할 것가에 대한 고민이 좀 빠져있다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저 이분하고 약간 성향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느끼는데 네. 되게 안타깝네요. 네. 네. 그럴 때 안타까울 때 본인은 이 문제를 나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어요? 저도 사실 겪는 과정이라서 해결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제가 마음이 약간 편해졌던 것은 약간 나라는 인간이 원래 이렇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우물에서 숭늉 찾는 스타일이고 좀 정체성이 모호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할 줄 아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 많았던 것 때문에 주변에서 칭찬도 되게 다양한 종류로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잘해야 돼 약간 여기에 좀 빠져 계신 게 아닌가? 근데 뭘 잘해야 되는지는 일단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뭐가 됐든 전문적이기만 하면 돼 라는 생각에 좀 빠져 계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전문성의 미몽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런 꿈에 본인도 모르게 사로잡혔고 희생자가 됐다라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이분이 두 가지 길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본인이 옵션으로 만들었던 이 두 가지 옵션도 스스로 마치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전문성이 충족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옵션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거조차도 또 본인이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버렸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해 유학이에요. 그럴 때 박사해 유학을 갔을 때는 또 심리학 쪽을 하고 싶은데 디자인 쪽 학부 전공을 살려서 인지심리학으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을 공부하겠다. 거의 이제 마지막
그 종을 치러 가게 되는 거죠. 디자인 쪽 학부 전공을 살서 인지심리학으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쪽을 공부하러 가겠다고 하면 실제로 심리학과 대학원을 가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을 공부하려고 하는 순간 본인은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이분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의 이슈가 아니라 사실은 이분이 원래 생각했던 그 이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본인이 박사를 받는 동안에 겪게 되는 것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상태로 문제는 재미는 있지만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럴 때는 더욱더 참 암담하죠. 왜냐하면 미래가 불투명하지는 않아요. 본인이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으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오면 회사에 취직은 해요. 예. 네. 다른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으로. 그러니까 다른 걸로. 그렇지만 이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받는 대우보다는 별로 좋지 않은 내가 이러려고 박사를 받았나 하는 자괴감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회사를 차릴 수도 있고요. 대학 교수가 되면 어때요? 대학 교수도 본인 나온 디자인과를 중심으로 해서 교수가 될 수도 있지만 뭐 그거는 일반적으로 교수가 되는 이 가능성하고 비슷한데 이분이 지금 나이를 봤을 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고 박사 유학을 마치고 오면 3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대학에서 교수가 될 연배는 되겠지만은 아마 이 디자인과에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으로 이분을 뽑을 가능성은 상당히 많지 않을 거라는 놀라운 사실에 또 직면하게 되겠죠. 그럼 컴퓨터과에 가서 이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을 가르친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대한민국은 컴퓨터 전공이라고 결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맞았죠. 의대에서 윤리 가르치는 거 비슷한 거 그렇죠, 그렇죠. 경영학과에서는 한 명 뽑을 것 같아요. 그 경영대 출신 아니면 안 뽑아요. 그건 맞네요. 네. 이제 이 문제, 소위 말해서 출신 성분의 문제에 걸리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분은 미국에서 좋은 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미국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시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죠.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게 네. 이분은 되게 본인이 되게 전문적인 누군가로 대우받길 원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전문적인 누군가가 되기 위한 석사와 박사 같은 그런 도구적인 것들은 되게 고민을 하시는데 자꾸만 다른 길로 갔다가 다른 길로 갔다가 하는 분에게 과연 어떤 분야에서건 전문성이 쌓일 수 있나라는 물음표가 저는 생겨서 그게 이분한테 마지막 목에 찌르는 비수라는 건 아시죠? 잘 찔러주셨어요. 고마워요. 제 입으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네요. 저보다 잔인한 분도 있으시네요. 네. 정말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약학대학 진학은 있지 않을 옵션이라는 거 아시죠? 네. 누가 가라고 떠밀어도 이분은 그냥 본인이 위안 삼아서 플랜 B로 만들어 놓은 거지 본인이 시도는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플랜 A와 B가 모두들 안 됐을 때 마지막 남은 로망과 같은 직업 뭐죠?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따서 꽃집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해요.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따서 꽃집을 하는 거는요 지금 이 회사에서 다니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훨씬 빨리 할 수 있고 돈도 어쩌면 더 잘 벌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플로리스트 자격증 따가지고 꽃집에가 돈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이분이 지금 있는 회사가 워낙 좋은 회사니까 거기에 있는 고객들만 잘 잡아도 뭐 괜찮지 않을까.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뭐 회사가 저에게 안 맞은 거라서 저에게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인지 모든 회사는 모든 사람한테 맞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네. 특히 본인이 성장과 자율성을 지향하는 한 어떤 회사도 본인한테 맡기는 힘들고요. 그 다음에 조직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건지. 네, 조직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조직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은 일단 인간이 아니요. 네, 적어도 성장과 자율성을 추구하지는 않아. 자기가 노예가 되거나 자기가 로봇처럼 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조직생활에 적응을 잘하죠. 그거 참고 기다려야 하냐. 참고 기다리면 어느 날 자기가 고목나무가 되었다는 거,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됐다는 건 알고 있어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 건지,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정도로 지금 너무나 처절하게 간절하게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이 잘 안 서네요, 저도. 성장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이분은 방법을 찾다 찾다 전문성이라는 표면적인 말을 발견한 거로군요. 그래서 그 껍데기를 쫓으며 전문성이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옵션들을 만들었고요. 껍데기가 아닌 무엇을 통해 성장과 자율성을 얻을 것이냐라는 고민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사실 옵션만, 수단만 고민하고 실행하지는 않았죠. 본인도 절실하지 않아서 이도저도 안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플로리스트라는 또 다른 도망길도 만들어 놓았네요. 이분은 그만큼 간절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분 딱 정해지면 이 악물고에서 빛을 발하실 것 같은데 박사님 조언대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고 또 무엇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진로 설정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조언 우리가 해줬나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그런가요? 네. 정체성을 좀 고민해 보셔라 라는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너무나 또 이분한테는 막연한 이야기처럼 근데 저는 이분이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본인의 욕망이 뭐냐라고 할 때는 이분은 사실 본인이 연애도 뭐 잘 안 되고 그래서 본인이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능력 있고 잘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싶으면 차라리 이분한테는 저는 아예 제가 이 방송에서 가장 하지 않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공무원 시험을 바란대요. 이분은 5급 공무원 시험을 보면 될 것 같아요. 5급 공무원 시험을 보면 이분 정도면 대학원 다니고 뭐 놀았으니까 한 2년이면 될 것 같아요. 분야는 뭐 재경 분야는 할 필요 없이 이분 나름대로 본인이 특화됐다는 분야를 찾아가지고 하면 이분이 원하는 상당히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전혀 공감이 안 하겠지만 왜냐하면 이분이 뭐 디자인했고 아름다움, 성장, 자율성, 공무원하고 좀 이렇게 안 어울린다는 물론 안정 찾는 건 어울리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분은 본인이 지금 추구하는 가치는 본인이 그걸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도 좋다는 게 아니라 이게 내하고 맞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 옷이 내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이런 뜻으로 한 이야기거든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오늘 죽어도 야한이 없다. 나는 이것을 얻었을 때 너무 뿌듯하고 살맛이 나. 라는 건데 이분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환경, 조직, 누군가가 나를 인정함으로써 내가 만들어진다라고 굳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공무원이 되세요. 그러면 그것만큼 더 뿌듯하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네, 사실 이분이 이제 했던 말씀 중에 회사의 군대식 문화 때문에 일단 잘하면 상사덕이고 못하면 내 책임이고 이런 상명하복 이게 좀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런 게 사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른 거는 아니니까 재밌는 건요. 네. 공무원은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국가가 잘 되는 거다. 나는 근거 없는 자만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내가 잘해서 내 상사가 잘했다가 아니라 아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건 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먹힌다는 거. 그런데 그냥 공조직 같은 조직이니까 내가 나의 궁극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거. 왜냐면 어떤 조직은 일본 뭐 샴형 한대 같은 그런 회사도 다 조직에서는 내가 잘하면 상사가 잘하는 거고 그렇죠.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잘못되면 다 내 책임. 그게 기본적으로 조직의 룰이거든요. 근데 공무원 조직은 놀랍게도 일반 이 조직과는 다른 룰로 금과 옥조처럼 내세우는 거는 국가 국민이라는 가르쳐다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그런데 아마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비용 대비 효과 그만큼 확실한 게 없는데 왜냐면 이분이 1년을 공부해가지고 지금 공기업에 정기적 입사를 했다면 기본적으로 그 공부하는 거 되게 잘한다는 이야기죠. 그쵸. 그러니까 2년만 공부하면 5급 공무원 된다니까요. 7급은 1년만 하면 돼요. 이분한테 이거에 대해서 전혀 두 분, 세 분이 진짜 감동해하지 않으니까 지금 아니, 응의하신 분 벌써 그냥 사라졌어. 저도 29대를 비추어 보면은 그때를 비추고 비슷한 생각들이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밖에서 찾던 전문성의 그 간격이 너무 좁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런 걸 하면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만나보면은 그 간격 전문성이라는 게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뚜렷하지 않은 거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게 투자 안 했다라는 걸 그렇죠. 잘 알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문성 운운하는 거는 마치 학위를 받으면 어떤 전공, 뭐 학위를 받으면 전문성이 있다고 믿거나 아니면 막연히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의 노예된 심정으로 시키는 대로 그거를 1년, 5년, 10년, 30년 하면 자기가 전문성 30년 동안 군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 내가 군에 있어 전문가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시길래 아니 장군님이 30년 군대 생활을 해서 군의 전문가라고 지금 주장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니라요. 1년짜리 군 생활 경험을 30분 반복하신 그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우리는 전문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짬밥이 오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행 텔러와 비슷한 거죠. 반대쪽으로 그렇죠. 하면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추기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가면서 성취감을 얻는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어진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익숙해놓고 그걸 오래 한 거가 내가 이 짓을 이렇게 수십 년을 해야 되는가 하는 자괴감을 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마치 캐치프레이즈 또는 광고 용어가 전문성, 프로페셔널이 되라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게 다 세뇌당하고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 네. 자, 어쨌든 이분 사연은 이분이 두 가지 진로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두 가지 길은 이분한테 딱 맞는 거나 이분한테 도움이 되는 길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어차피 이분이 저는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항상 과감히 뛰쳐나가서 특히 공부를 하러 시간을 보내는 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박사과정을 갔는데 내가 박사과정을 지원했더니 등록금도 면제하고 생활비까지 주더라 라고 하면 가세요. 근데 등록금 내야 되고 생활비도 내가 내야 된다면 가지 마세요. 그게 본인의 판단 기준이에요. 특히 박사과정은 석사는 그냥 해외 경험을 한 1, 2년 하러 놀러 갔다 온다 생각하고 긴 베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박사과정은 결코 자기 돈 가지고 공부하러 가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너무너무 자괴감에 시달리고 본인이 또 진짜 자기 길을 못 찾아요. 결국 이전에는 조직에서 가장 필요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이었는데 진로 고민을 하게 되면서 현재의 고민이 생기게 된 거네요.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야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라고 믿고 있는 이분께는 어쩌면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무원이 괜찮은 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전문성이 자신의 답이라 생각하고 단순히 그 일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닌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성취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원이 되는 박사과정을 밟으며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이분께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할 시간이네요. 자, 뭐 그러면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자, 요즘 아저씨입니다. 네. 그래서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는 네. 네. 그렇죠. 네, 네, 세상의 네. 모든 카피라이터가 내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원지수라고 합니다. 네. 네. 카피라이터로 일하시는 원지수 씨. 네. 카피 잘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획의 이경선, 편집의 박수민이었습니다.